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행태로 도발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고 오물 풍선이 일상적으로 수도권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판은 오빠 대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빠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왜 이런 치사한 정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좋기는 한데 모든 좋은 것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즉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국방을 맡겨놓고,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방을 맡겨놓고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치사한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이 못할 짓은 없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뭐 그건 그렇고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이건 좀 코미디에 속하는데 심각한 코미디입니다. 오빠의 정체가 밝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곤란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명태균이라는 이 정치 브로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김종인, 김영선 전 의원 이런 사람들과 교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저장된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 부부가 가까이 했는지 그것부터가 참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르는 윤석열 부부라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이 대화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가 내일 준석이, 이준석입니다.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답장처럼 보냅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나온 1시간 뒤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과거의 행태로 봐서 아주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팩트에 기반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은 신뢰도가 간다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공개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오빠는 김여사의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반박이 나온 직후에 이준석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은 없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다. 라면서 대통령실이 그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문자와 관계된
대통령실과 이준석 의원의 해명, 그리고 명태균 씨가 문자를 공개한 이유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곧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면 2021년 7월 25일 당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현 의원이 입당 여부를 놓고 아주 갈등을 빚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치맥 회동을 통해 관계를 개선했고 닷새 뒤인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오빠인데, 그렇다면 자연히 이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되는데, 대통령실은 굳이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극에 비유하면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이준석 사이는 이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친오빠가 갑자기 등장하면은 이 연극이 아주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다 이거죠. 왜 거기 친오빠가 등장하느냐? 그럼 그 친오빠와 이준석은 아는 사이여야 하는데 이준석 그거는 친오빠는 알지도 못한다. 오빠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아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준석 두 사람 사이의 이 진실 공방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이준석 의원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사안이 그냥 코미디가 아닌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힘의 관계가 뭐냐는 겁니다. 좀 멍청한 오빠라고 표현된 것 같은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김건희 여사는 그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인의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영향력이 또한 없거나 약한 것 아니냐. 그 결과로서 김건희 여사의 행태가 통제불능 상태가 아니냐. 그리하여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결이 되는 비서들이 몇 사람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국정에 영향을 준다. 국정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문제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온고집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를 투표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투표로 뽑힌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로 뽑히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심각한 국정농단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국정농단이 되고 그럴 만한 법적 권한이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빠 찾기 대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나 자주국방을 포기한 지도층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노벨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은 한국과 북한의 사례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가 구축한 한국의 포용적인 경제 정책과 경제 제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고, 북한의 약탈적인, 착취적인 제도가 오늘의 북한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논문을 써서 후진국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받은 상이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받은 상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어떻게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화제를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지, 토마스 칼라일이란 사람이 쓴 영웅숭배론의 서문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감사합니다.